네, 안녕하세요. 오유재입니다. 오늘은 캐논 제품인데 이거 2900이고 사용하다 보면 5200 떠가지고 리셋하는 경우 있는데 그이 바닥에 보면은 이제 패드가 잉크 페인트가 많이 꽉 차서 넘친 경우 있어요. 그러니까 넘치기 전에 패드를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. 한번 패드 교체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교체해 볼게요. 이거를 뒤로 이제 뒤쪽 후면을 보면은 이 후면에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. 풀어줄게요. 풀어주고 이거를 뒤로 이렇게 빠집니다. 간단하게. 한쪽에서 쓰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패드가 돼 있습니다. 이거를 하나씩 빼가지고 교체하면 됩니다. 빼낼 때는 손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묻을 수가 있으니까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빼세요. 그리고 그 생김새가 좀 다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세요. 요거를 맨 위에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맨 위쪽에 요거를 기억해 둘게요. 한쪽에 놓고. 밑에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최상위 고 밑에 부분.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쪽 올린 다음에 이걸 쭉 빼주세요. 이렇게 최상위가 가장 작은 거, 그다음에 중간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새 제품도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다시 재결합해 주면 되겠습니다. 네, 교체할 깨끗한 패드가 준비됐습니다. 일단 요네 개로 분리되는데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제일 큰게 밑에, 가장 맨 밑에 이렇게 놔둬 볼게요. 살짝 두꺼운 거 밑에 이렇게 순서대로 끼울 거예요. 제일 큰 거, 넓은 거부터 맨 바닥에 끼울 겁니다. 방향 잘 보시고 이대로 끼워주면 돼요. 이쪽에서. 라인이 있으니까 끼워서 끼워볼게요. 이대로 이 틀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. 끼워주면 됩니다. 끼워주고 마무리.
이렇게 해서 이제 뽀송뽀송한 이제 흡수패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